안녕하세요. 이번에 노블 펜플룻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우선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 기존의 올리브 나무로 만든 올리브 목관의 위에 그 흑단이라고 하는 정확히는 은핑구라고 하는데 고급 나무예요. 그 나무를 CNC로 정확히 깎아서 다 끼워서 물론 손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정확히 해서 또 품질에도 도움을 줬겠죠. 그리고 안쪽을 보면 음표 자리를 어떤 사람은 스티커 붙이기도 하고 뭐 여기다가 그 가짜 다이아몬드 붙이기도 하는데 고급스럽게 상강 기법으로 여기에다가 나무를 박았어요. 다 도솔 도솔. 그리고 이쪽 보면 저음 쪽옆 라인에 상강 기법으로 또 여기다 흑단을 박았어요. 디자인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안점을 둔 게, 저음이 미부터 나오는데 더 작아졌어요. 작아져서 굉장히 저음 보통 솔부터 나오는 악기하고 길이가 아마 같을 거예요. 이렇게 작아지면서 연주하기가 작아져야 굉장히 편하죠. 근데 저음이 자꾸 붙으면은 악기가 커져서 불편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미부터 나오는 제품을 제일 많이 쓰는데 또 저음 악기가 필요해요. 저희 제품 플라스틱은 여기 또레 도가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 고급 목재로 만든 고급 나무로 만든 제품은 없었는데 신제품이 이번 그 품질도 좋아지고 디자인도 럭셔리하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저음 도부터 나오는 그 제품이 또 나와요. 근데 그 제품은 어떻게 나오냐? 갑자기 뭐가 와서 탁까부터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게 도부터 나오는 제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도부터 나오는 제품은 대부분은 200다 넘어간다고 생각되는데 도부터 나오는 제품 가지고 계속 불기에는 커서 불편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부터 있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미부터 있는 제품 그러면 악기를 두개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150, 200 그럼 200, 300, 350이죠. 근데 이거 하나로 이렇게 간편하게 그리고 곡에서 레도가 안 나오는 제품이면은 에콘도 파사는 이거 가지고 연주 가능해요. 근데 메모리 한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다 이렇게. 근데 기존에 그 다른 회사도 그런 게좀 나와 있어요. 그 탈부착형이. 근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뗐을 때 떼고 미부터 나오는 제품, 요 제품을 쓴다면은 전혀, 여기에 뭐가 전혀 붙어 있질 않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일반 제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품질도 이번에 연구 많이 했습니다. 내경 사이드를 여러 사이즈를 더 작게, 더 크게, 여러 가지. 관이 크다, 내경 사이즈가 크다는 거는 호흡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저는 좀큰걸 원하는데 조금 작으면 소리가 좀 쉽게 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적절하게 그리고 재료 선택을 이렇게 여기 흑단 꼭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흑단이 많이 비싸요. 근데 흑단을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끼움으로써 소리도 훨씬 더 이게 단단하게 결합되는 부분도 있고 소리에도 영향 주죠. 그래서 소리가 예전보다도 더 훨씬 더좀 맑아진 부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품질도 훨씬 높이고 그리고 또 가격적인 부분으로 두 가지 제품을 하나로서 해결이 됐다는 점. 물론 이제 이 다음에도 이 기술은 저희가 이제 특허 등록을 다 신청해 놨는데 물론 여기 도까지도 돼 있어요. 또 다음 모델은 여기 도시라솔 그 부분도 탈부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는. 사실은 이거 한 이거 개발하는데 한 1년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결합형, 분리형 제품이 이제 출시되는데 아마 판매는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한달 이내에 판매할 것 같은 그런 뭐 생각이 드는데 우선 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 스스로도 많이 기대됩니다. 신제품 출시되면 다시 또 공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